신당역 11번 출구에서 가까운 동서향인데요. 2층에 있어요. 네 분은 굉장히 모던하고요. 진짜 진짜 우리 동서향의 메뉴판인데요. 메뉴판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가능한데요. 시그니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메인 메뉴 있고요.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요. 사이드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닝빵 같은 것도 있네요. 사리 추가 가능하고요. 주류 음료도 여러 가지 있어요. 동서향의 오뎅탕인데요. 저는 오뎅탕하고 그 아까 오징어 볶음하고 육전을 주문했어요. 오뎅탕에 오뎅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간다라고요. 맛있어보여요. 주문한 육전도 나왔는데요. 육전이 담음새가 상당히 예쁜데요. 홍두깨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야채를 이렇게 부쳤는데 영양부추, 대파, 상추, 아까 또 뭔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자, 독특하게 엄마와 딸이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머님이 요리 경력이 20년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제로 만든 장아찌에다가 그런 요리가 나오는 담음새라든가 비주얼도 상당히 좀 훌륭하죠. 자, 육전인데요. 육전 홍두깨살로 만들어서 계란물을 묻혀서 굉장히 맛있게 잘 부쳐내신 것 같아요. 제가 무침을 먹어봤네요. 정말 맛있어요. 이 집은 웨이팅이실 수밖에 없겠네요. 육전은 크니까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 돼요. 자, 오뎅탕과 오징어 볶음 그리고 육전인데요. 오징어 볶음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쪽이 동서향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와, 실력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오징어 볶음도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네요. 이 집은 인기가 정말 한 번 오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한 분위기에다가 맛있는 요리. 참 이게 숨은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그게 조금 음식이 잘 안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주문한 모든 요리가 나왔고요. 저는 우동사리를 주문했어요. 오징어 볶음은 사리가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같이 나오지 않고요. 따로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네, 오뎅탕부터 해서 제가 살짝만 맛을 봤는데 맛이 정말 좀 훌륭한 집이에요. 맛있어요. 요즘 오징어가 엄청나게 비싼데요. 오징어를 통으로 한 마리 다 쓰신 것 같아요. 오징어 볶음에 소면이 어울리지만 저는 오뎅탕도 주문했기 때문에 우동을 주문했어요. 굉장히 맛있겠죠? 매콤하고요. 맛있겠어요. 자, 오징어 볶음에다가 우동사리 해서 비벼서 먹고 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엄청 칼칼하고요. 오징어도 싱싱하고 우동을 비볐으니까 우동도 구인 저로서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는 집이요. 알게 돼서 기쁘네요. 자, 굉장히 맛있는 오징어 볶음을 굉장히 맛있는 육전 위에 올려서 같이 먹어보려고요. 진짜 이 집은 너무 맛있어요. 우둔살로 만든 이 육전이 제가 먹어본 육전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데요. 야, 이 좀 너무 대단하신데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정말 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집이 청담동에 있다면 이거 한 3배 정도 가격이 되겠죠. 아주 맛있어요. 자, 후추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후추 좋아요. 오뎅탕도 좋은 오뎅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맛있겠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동사리 주문한 거를 좀 남겨서 어댕탕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네, 사리만 추가하면은 어댕우동. 어댕사리랑 같이, 우동사리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참 맛있는 집이네요. 좋아요. 여기.